작업실이 바뀌었죠. 이렇게 작업실 옮기고 제가 이사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모두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깜빡한 게 있어가지고 요거. 아, 제가 원래 루프탑 채널의 광고는 사실 카메라 회사밖에 받질 않았어요. 다른 기업들은 모두 다 거절을 했어요. 로지텍 빼고. 너무 큰 기업이고 AS 시스템이나 저도 믿고 사용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다른 제품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메일이 와도 너무 감사하지만 다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이 메일이 왔을 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물건 보내달라. 한번 사용해보겠다 라고 써보고 한 달 동안 써봤어요 이거를. 근데 너무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좋다, 조그만 게 되게 많은 기능이 있다 해가지고 너무 좋게 쓰고 이사 준비하고 제가 작업하는 뮤직비디오들도 막 촬영하니까 이거를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다 했는데 내 계획 포부들 이사했다 이런 거를 찍어야 되는데 지금 깜빡하고 이걸 못 찍고 있어서 지금 생각났어요. 이 장소와 그리고 저의 계획들은 다음 기회에 호햄이라는 회사의 iStudy V2. 이게 스마트폰 짐벌이에요. 그냥 평범한 스마트폰 짐벌이라면은 저희 작업실에도 짐벌 있거든요. 스마트폰용으로 좀 커요. 그걸 사용하면 되는데 제가 왜 이 녀석을 주로 사용하냐면은 되게 많은 기능이 있더라고요. 아마 처음 인트로 때 보셨을 건데 전원을 켜고 블루투스 연결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제 얼굴을 따라와요. 나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 나 이거 갖고 싶은 거예요. 진짜 아이의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듯이 잘 갖고 놀았어요. 근데 사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하시는 분도 많은데 요거는 너무 유용할 것 같은 거예요. 일단 지금 한번 해볼까? 오 잡았어. 소리도 좋아. 소리 이런 식으로 나를 따라다녀. She just wanna hit me with a quickie by the pool, and I'm like, yes, man. 이런 식으로 날 따라다녀. 봐봐. 아, 이게 너무 신기해. 이게 아마 전면 카메라라서 화질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후면 카메라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세상을 못 따라가나? 난 왜 이렇게 신기하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과장 광고인가 싶었는데 너무 오류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짐벌이잖아요 이름이. 근데 짐벌 기능보다 저는 이게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설명 못 드린 게 있어서 급하게 다시 켰고 저는 얼굴을 부어서 예의 있게 마스크를 썼습니다. 위에 내장 카메라를 켜면은 적색 신호가 떠요. 여기서 OK 사인을 보내면은 녹색 신호로 바뀌면서 어플 없이 추적이 가능합니다. 라이트 기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멈춰 사인을 보내면 적색 신호로 바뀌면서 추적을 중지합니다. 참 신기해요. 그렇다고 이게 작잖아요. 작아서 짐벌 기능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짐벌 기능이 준수해요. 스마트폰 짐벌 치고는 좀 큰 짐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삼축 짐벌이에요. 이것도 삼축이네.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카메라 짐벌처럼 그런 각종 모드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모드는 없어요. 그냥 요거 하나예요. 그냥 이거 하나 이렇게 그냥 짐벌로서 안 흔들리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짐벌로서는 확실히 좋아요. 제가 이걸 또 보여드릴게. 작업실이 너무 더럽다. 확실히 크고 좋은 짐벌들도 많은데 전문적인 모드도 있고 너무 좋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작은 거는 그런 각종 기능들은 없지만 그냥 기본은 갖춘 짐벌인데 이제 가벼우니까 가볍고 작으니까 그냥 가방에 넣고 어디 여행 갈 때 가지고 다니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걸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큰 거보다. 그리고 이게 한 가지 더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스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기 카메라가 하나 더 있어요. 어 이거 되게 신기해. 뭐야 이거 불도 켜지네? 나 이거 처음 왜 나 이거 몰랐지 이거? 아 이거 불도 켜져. 뭐 저는 잘 사용을 안 하겠지만 이게 제스처로 그냥 뭐 손바닥을 피거나 아니면은 V를 하거나 할 때 녹화를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이렇게 뭐 제스처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했나? 이렇게 했을 때 뭐 돌아간대요. 이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걸 돌려볼게. 하나 둘 셋 얍. 하나 둘 셋 얍. 나 이런 거 신기하네. 그리고 이거를 다시 원상 복구로 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돌아가. 세상 참 좋아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 시간은 짐벌만 사용했을 때는 8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AI 기능, 뭐 추적 기능 같은 거 솔직히 그게 메인인 것 같긴 한데 그거를 사용했을 때는 4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대요. 배터리 시간도 뭔가 준수하고 이 작은 바디에 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 좋은 것 같아. 마지막으로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우선 장점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AI 기능, 추적 기능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너무 안정성 있게 잘 돼가지고 재밌는 장난감이 될 것 같고 이거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장난감을 넘어서 좀 편할 것 같아요. 남이 찍어주는 게 아니라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되게 편할 것 같고 그리고 작으니까 더 편할 것 같아요. 짐벌 기능도 준수해서 너무 좋고 몇 달 동안 갖고 놀다가 질리면은 박아놨다가 좀 심심하다 싶을 때 다시 꺼내서 그런 저한테는 되게 재밌는 장난감이다. 단점은 그거 처음에 스타트 할 때는 호엠 어플을 다운받아야 돼요. 다운받아서 블루투스 연결을 해야 그 다음에는 호엠 어플 없이 바로 그냥 키면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이 조금 불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AI 제스처는 당연하게도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호엠 어플을 써야 가능해요. 약간의 발열? 좀 따뜻해요. 조금 따뜻해서 약간의 발열이 있다. 요 정도가 단점이 될 것 같은데 사실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되게 미세한 단점이고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장난감 하나 생겨가지고 그렇다 질리면 또 장롱으로 박히는 거 그런 거지. 여러분들도 장롱에 박아놓은 거 몇 개 있잖아. 카메라라든가 러닝머신이라든가 빨래거리로 사용하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호엠의 아이스터디 V2를 설명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사하고 막 작업하고 하느라 너무 바빠서 거의 한 달 정도를 막 영상 못 올린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크고요. 이제는 좀 이사도 했고 작업실도 이렇게 옮겼고 작업도 꾸준히 하겠지만 그 작업하는 사이에서 저도 카메라에 많이 비추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작업실을 왜 옮겼고 그리고 저의 계획들 아니면 내년 계획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만들게요. 재밌을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요 이름 바꿨어요. 이름 계획이 조금씩 틀어지고 있어. 원래 이름을 바꾸는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핀입니다 해야 되는데 바뀌었어. 다음에 봐요. 안녕.